아하고 끊어읽기 해석을 못했죠? 오케이. 그래서 어느 날 one day 두 마리의 아기 팬다가 태어났었습니다. Two baby pandas were born. 중국의 동물원에서 in a Chinese zoo. Chinese zoo. 그러나 누가 뭐 했죠? 어미 팬다는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The mother panda didn't have. 충분한 우유를 enough milk 누구를 위한 two babies 두 마리의 새끼를 위한 enough milk를 충분한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위치라 했습니다. 충분한 밀크를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원인이죠. 충분한 밀크가 없는 것이 원인이 돼서 원인과 결과를 이어주는 소죠.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생겼다죠. 그래서 그녀가 먹이를 주었습니다. So she fed. 오직 한 마리의 베이비에게 only one baby. 그리고 여기에 she가 생겼죠. 그녀가 내버려 두었습니다. And she left. 누구를 the other one이 뭐 하도록 to die. 다른 한 마리가 to die 하는 것을 내버려 뒀습니다. left는 여기서 왼쪽이 아니고 뭐의 무슨 형태? leave의 과거 형태죠. left 조심해야 되겠죠. left가 왼쪽이라고 문장 속에 쓰일 수도 있지만 leave의 과거형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fed도 fed하고 left를 보고 뭐의 일치? 시제의 일치라고 하죠. 과거죠, 과거. 여기에 didn't have 무슨 시제 구정문이야? 과거 시제 부정문. 그러니까 과거에 없었기 때문에 과거에 fed 했고 과거에 left 했단 말이죠. left the other one. 여기에 one은 baby 대신 왔습니다. one baby, the other baby. 두 마리 얘기할 때뭐 쓴다? one, the other. 됐습니까? 한 마리씩 찾으려 할때 one, the other. 그리고 이런 게 붙으면 더 남은 거 있다, 없다? 라는 뜻이었죠. 그 다른 것한 마리를 to die 하도록. leave a 어떤, leave a 참, leave a to do라는 구조도 잘 알아두세요. a가 뭐뭐 하도록 내버려준다. a가 뭐뭐 하기를 원하다는 뭘까요? Want A to do겠죠. A에게 뭐뭐 하라고 충고하다. Advise A to do. A에게 뭐뭐 하라고 말하다. Tell A to do. 그렇습니까? 이런 문장의 구조가 중요합니다. A를 어떤 상태로 만들다. Make A 어떤. 그렇습니까? Okay. 그래서 A가 뭐뭐 하도록 내버려두다. 뭐 A에게 뭐뭐 하라고 말하다. Tell A to do. A에게 뭐뭐 하라고 충고하다. Advise A to do. A가 뭐뭐 하기를 원하다. Want A to do. 오케이.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엔 어때요? 너무 잔인하죠? 네. 그렇죠. 그렇습니까? 쌍둥이를 낳았는데, 아, 뭐 젖이 충분하지 않네. 넌 죽어라. 그렇습니까? 근데 동물의 세계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까? 둘다 골고루 먹이다가는 둘다 죽거든.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나라도 살리는 쪽을 택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근데 인간들이 보기엔 좀 그러니까 이제. 자, 그리고 가서 엄마를 위한 변명합니다. 그래서 누가 뭐 한다? Animal mothers가 usually act like this. 이와 같이 행동한다. 여기 this의 내용은 한 마리에게만 주고 나머지 한 마리를 죽도록 내버려두는 this라 했습니다. 이와 같이 행동한다. 이처럼 행동한다. Act like this. 됐습니까? 그 다음에 누가 뭐뭐 할 때죠. When there isn't enough milk. 그래서 충분한 밀크가 없을 때죠. When은 언제라고 묻는 게 아니고 누가 뭐뭐 할 때라고 하는 접속사를 합니다. 이걸 보고. 오케이. 그래서 너는 언제 일어나니? When do you get up이죠. 이거 묻는 말이죠. 근데 네가 일어날 때 그렇죠. when 뒤에 묻지 않는 말이 오면 when은 뭐뭐 누가 뭐뭐 한다가 오면 누가 뭐뭐 할 때라는 뜻을 내는 겁니다. When there is enough milk. 충분한 우유가 없을 때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동물의 어미들은 보통 이렇게 행동합니다. Animal mothers usually act like this. 충분한 우유가 없을 때 when there isn't enough milk. 불쌍한 아기 팬더 poor baby panda. 오케이. 그래서 넌 생각하니? Do you think? 그가 죽었을 것이라는 것을 that he died. 됐습니까? 여기에 he는 the other one이죠. 됐습니까? 죽도록 내버려둔 녀석이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니? No. 그렇지 않고 다행히 살았던 얘기죠. 오케이. 누구 덕분에?
골키퍼. 네, 주키퍼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고 얘기하고 있죠. 주키퍼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Had an idea. 됐습니까? 그래서 get A to do는 뭐라 했어요? A가 완성하도록 만들다. 그렇죠. 그래서 걔에게 돕도록 시킵시다 이 말이죠. 걔에게 돕도록 시키자. Get a dog to help the other baby panda. 됐습니까? Get a dog to help the other baby panda. 됐습니까? The other baby panda를 개로 하여금 시켰죠. 그래서 get A to do는 A가 뭐하도록 시키려는 거고. 그 다음에 since는 because의 뜻이라 했죠. 뭐뭐 이후로란 뜻도 있지만, 뭐뭐 이후로란 뜻도 있지만, 뭐뭐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개의 밀크가 똑같기 때문이죠. 그렇죠. 네. 누구의 밀크와? 팬다즈 밀크와. 됐습니까? 그래서 개의 밀크가 팬다의 밀크와 똑같기 때문에, since a dog's milk is just like a panda's milk. 됐습니다. Because a dog's milk is just like a panda's milk. So because 뒤에는 뭐가 온다? Money. 그 다음에 그 다음 뒷부분에 뭐가 온다? 결과. So 하고 다르죠. So 앞에 원인, so 뒤에 결과. 그러니까 so 뒤에는 결과입니다. 근데 because 뒤에는 원인이에요. Because a dog's milk, because a dog's milk is just like a panda's milk이기 때문에 the zookeeper thought, 생각한 거죠. 네. 그래서 a dog's milk could save. 그래서 dog's milk가 뭐 할 수도 있겠다? 구할 수도 있겠다. 누구를? The baby panda를. 그러니까 because a dog's milk is just like a panda's milk, the zookeeper thought a dog's milk could save the baby panda. 그러니까 영양 성분이 비슷하단 말이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래서 주키퍼가 뭐 했답니까? 광고를 넣었단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육사가 광고를 넣었습니다. The zookeeper put an ad. 어디다가? In a newspaper. 그래서 여기는 누구를 구합니다겠어? 어미개를 구합니다. 뭐 해줄 어미개? 살려줄. 그럼 볼까요? 여기 우리가 충분히 답이 되니까. Baby panda was born. 됩니까? 왜 안 돼요? 이건 무슨 뜻이라서? 베이비 팬더가 태어났어. 그렇죠. 베이비 팬더 태어났어요. 라고 광고했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베이비 팬더 needs a home. 이라고 했겠어요? 아니요. 왜 아닌데요? 집이 필요하다. 그렇죠. 집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되죠. 이거. 집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 다음에 베이비 팬더 Mrs. Mama and Papa. 됩니까? 아니요. 이건 왜 안 돼요? 베이비 팬더가 뭐 한답니까? 그리워 안 되죠. 누구랑 누구를? 엄마 아빠를. 엄마 아빠 그리워해요. 아니죠. 4번이네요. Baby panda needs. Baby panda가 뭐 한다? needs 한다. 누구를? 무엇을? Mama dog's milk.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our dollar can save. 뭐가 뭐 할 수 있답니까? 아, $1 can save. 1달러가 구해줄 수 있다. 누구를? Baby panda. 1달러만 뭐 해주세요? 기부해주세요. 기부해주세요. Donate 해주세요. 아니죠. 그래서 Baby panda needs mama dog's milk라고 했겠죠. 그 다음 언제? The next day. 뭐 한 다음 날? Put an ad in a newspaper 한 다음 날. 됐습니까? 누가? Millions of Chinese가 뭐 했다? So 했다. 그러니까 여기 Chinese의 뜻은 중국인인 거죠. 수백만의 중국인들이 보았습니다. 무엇을 봤대요? The ad. And 그리고 누가? The many dog owners들이, 많은 개 주인들이 뭐 했답니까? Called 했대죠. 그렇죠. 뭐 하기 위하여?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몇 번째 거? 뭐뭐 하기 위하여. 돕기 위해서 전화했습니다. 됐습니까? 누구를 돕기 위해서? To help the other baby panda. 됐습니까? Lots of dog owners called. 많은 개 주인들이 call. 전화했습니다. To help the other baby panda. 다른 베이비 팬더를 도와주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하여죠. 이 투두가 여러 가지 뜻이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여기서는 돕다 앞에 투를 붙여서 돕기 위해 전화했다. 왜 전화했다? 돕기 위해. 그래서 이걸 보고 무슨 적용법이라고 한다? 부사라는 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Why? 뭐에 대한 대답이면 부사야? When, where, how, why. 그 중에 여기 why에 대한 답이죠. 전화한 의도죠, 의도. 오케이. 그래서
더 해피한 주키퍼가 뭐 했습니까? 픽트 고른 거죠. 뭐를? A healthy mama dog. 누구를 위한? For the baby panda. 됐습니까? 아기 판다를 위한 건강한 어미 개를 골랐습니다. 됐습니까? 다음, thanks to the dog. 그게 덕분에 누가 뭐 했답니까? The baby panda가 grew up. 어떤 상태가 되도록? To be big and healthy. 자, 얘는 제가 수업하기로 했는데 시간이 모자라서 못했는데요. 자, 이것도 똑같이 뭡니까? 2 뒤에 2가 왔죠? 동사가 왔죠? 그래서 얘도 뭐라고 부른다? 2 부정사인데 제가 여태까지는 네 가지 뜻만 가르쳐줬죠? 근데 사실은 이거 말고 몇 개가 더 있어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직역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문장 하나를 소환할게요. 뭐 이런 문장이 있다 치자. 뭐 좀 더 쉽게 할까요? Okay, he grew up and he was a doctor. Okay, 그래서 그가 뭐 했고? 자랐고. 어른이 되었고. 그리고? 의사가 됐다. 의사가 됐다 이러고 있죠. 그렇죠. 그는 자랐고 그리고 의사가 됐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게 너무 쓸데없이 길어. 됐습니까? 그래서 뭔 짓을 하느냐? 야, 이거 굳이 그가 어른이 되었고 의사가 됐다라는 의미만 있으면 되잖아 이럽니다. 그가 어른이 되었고 그리고 의사가 되었습니다라는 얘기니까 그는 자랐고 의사 됐다라는 얘기만 하고 싶어. 그러면 문장을 좀 더 짧게 할 수 없을까? 그래, 제일 먼저 얘를 없앱니다. 그렇죠? 근데 얘를 없애는 순간 접속사가 사라졌기 때문에 뭘 쓸 수가 없냐 하면 주어랑 동사를 쓸 수가 없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지금 못 쓰게 생겼어. 그러면 얘를 못 쓰면 안 돼. 그럼 이렇게 되거든. 이러면 문장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뭐 이게 의사가 되었다는 뜻이죠. 의사가 되었다라는 뜻인데 의사가 되었습니다라는 뜻을 갖고 이때 의사가 되었다가 아닌 뭔가로 바꾸고 싶어. 알겠습니까? 그래서 뭔 짓을 하느냐 여기다가 to를 쓰는 거야. 그럼 to 뒤엔 동사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그는 자라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뜻이야.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런 용법을 보고 to to 이런 걸 to 부정사의 결과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이거 뭐 결과를 나타내. 그러니까 앞에서 누가 어떤 행동을 했어. 어떤 행동을 했더니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걸 보고 결과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예를 몇 가지 더 들면 좀 무서운 문장이네요. I woke up and found my house on fire. 내가 뭐 했답니까? 내가 잠에서 깼대죠. 그리고 뭐 했대요? 찾았다. 알게 됐다죠. 그렇죠. 찾았다는 뜻도 되지만 알게 됐다는 뜻도 있어요. 알게 됐다. 누가 어떤 상태라는 거. 그렇죠. 우리 집에 on fire인 상태라는 걸 알게 됐대요. 나는 잠에서 깨어났고 그래서 잠에서 깨어나는 행동을 했더니 우리 집이 불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뜻이야. 됐습니까? I woke up and I found my house on fire가 나는 깨어났고 깨어난 행동을 한 결과 무슨 일을 하게 되었다? 우리 집이 불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쓸데없이 길잖아. 그래서 뭐 하느냐? 얘 없애. 그렇죠? 얘 없애니까 얘도 없어지고 그 다음 얘도 이 형태로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To 뒤에 동사에 이렇게 해서 I woke up to find my house on fire 하면 나는 깨어나서 우리 집이 불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런 걸 보고 어떤 행동을 했어? 내가 이 행동을 했죠? 네. 이 행동을 했더니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겼다? 이런 일이 생겼다. 이걸 보고 결과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네. 그럼 이 설명을 왜 하느냐? 뭐 필요한 거 다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돌아가면 여기 보면 더 베이비 팬더가 뭐 했어요? 자랐죠? 네. 자라서 그 결과 어떤 상태가 되었다? To be big and healthy한 상태가 되었다. 그래서 얘를 보고 to 부정사에
결과적 용법이라고 하고, 이거는 명형부 중에서 뭐냐? 부사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은 아까처럼 보면 the baby panda grew up and became big and healthy 이런 뜻이에요. The baby panda grew up 자랐고 그리고 he became 흰지 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became big and healthy 크고 튼튼해졌습니다. 건강해졌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투부정사 좀 갈 길이 좀 많이 남았어요 사실은. 좋아하네요. 됐습니까? 자, 앞으로 문법 파트에서 투부정사를 자세하게 다루게 될 건데 진도가 어떻게 될 건지 지금 형용사 부사하고 있죠? 네. 보통 문법책이 형용사 부사를 하고 나면 그 다음 챕터는 항상 비교가 나와요.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어떻다란 얘기는 누가 누구만큼 어떻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또는 누가 누구보다 더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표현에 형용사랑 부사가 쓰이기 때문에 형용사 부사하고 나면 항상 비교가 나옵니다. 비교하고 나면 그 다음에 투부정사에 대해서 제가 아주 자세하게 비교 다음 투부정사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어느 날 태어난 거죠. 쭉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one day. Two baby pandas were born. Two baby pandas were born. 어디에서? In a Chinese zoo. 그러니까 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이런 거 할까요?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이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지만 얘기해 줘. Where? 비동사 있으니까 where were they born? 하면 되겠죠. Where were they born? 그들은 어디서 태어났니? Where were they born? 됐습니까? They were born in a Chinese zoo. 오케이. 그러나 어미 판다는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But the mother panda didn't have. 누구를 위한 무엇을? Enough milk for two babies. 두 마리의 새끼를 위한 충분한 밀크를 갖고 있지 않았는 게 원인이 돼서 그 결과 그래서 So 그녀가 밥 줬어요. She fed. 누구에게만? Only one baby. 그리고 뭐 해버렸어요? And left 했어요. 누가 뭐 하도록? The other one to die. Left the other one to die. Left the other one to die. 됐습니까? 그래서 동물의 어미들은 보통 이런 짓을 합니다. Animal mothers usually act like this. 충분한 우유가 없을 때 When there isn't enough milk. 불쌍한 베이비 팬더 Poor baby panda. 그가 죽었을 거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Do you think he died? 아니지롱. No. Okay. 그래서 사육사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는데 The zookeeper had an idea. 개에게 돕도록 시키자. Get a dog to help. 개의 밀크가 팬더의 밀크랑 똑같기 때문에 Since a dog's milk is just like a panda's. 그는 개의 밀크가 그 베이비 팬더를 구해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He thought it could save the baby panda. 그래서 사육사가 신문에 광고했어요. The zookeeper put an ad in a newspaper. 아기 팬더가 엄마 개의 밀크를 필요로 합니다. Baby panda needs dog's milk. 그 다음날, the next day, 수백만의 중국인들이 그 광고를 봤습니다. Millions of Chinese saw the ad. 그리고 많은 개주인들이 돕기 위하여 전화를 했습니다. And lots of dog owners called to help. 오케이, 그래서 행복한 사육사는 아기 팬더를 위한 건강한 개를 선택했습니다. The happy zookeeper picked a healthy mama dog for the baby panda. 그게 덕분에 thanks to the dog, baby panda는 자라서 크고 건강해졌습니다. The baby panda grew up to be big and healthy. 됐습니까? 첫 번째 문제 풀어봤고요. Which is true? 어느 것이 진실이냐? About the mother panda. 누구에 대해서? 엄마 팬더에 대해서. According to the passage. According to가 뭐였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passage는 글이죠. 윗글에 따르면 According to the passage. 윗글에 따르면 어느 것이 사실이니? She fed the two babies. 맞나요? 아니죠. 본문에 뭐라고 나왔어요? She fed only one baby and
left the other one to die. 됐습니까? She didn't feed either of the babies. 뭔 소리예요? 맞아요? 오케이. 왜 아닌데요? 다른 게 답이 있기 때문인가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녀는 밥 주지 않았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모르는 거 하나를 가르쳐 줘야죠. 자, either of 복수명사인데 그냥 either of them이라고 할게요. either of them 하면 둘 중 하나. 그러니까 둘 다 밥, 여기에 not이 있기 때문에 둘 다 밥 안 줬다는 얘기, 둘 다 밥을 안 줬다. 둘 다 젖을 안 줬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거는 둘 다 밥 안 줬습니까? 아니죠. 한 마리에 줬죠. 이거 틀렸고요. She died. 그녀가 뭐 했답니까? 죽었다. Okay. While giving birth. 생일. Birthday? Give birth가 뭘 것 같아요? 출산하다. Birthday가 탄생일이죠. 네. 그렇죠. 그럼 give birth가 뭘 것 같아요? Give birth. 탄생을 주죠. 그러니까 우리말스럽게 하면 뭐예요? 출산하다, 낳다. 그럼 while giving birth 하면 뭐 도중에, while의 뜻이 뭐뭐 하는 동안이죠. 네. 그러니까 출산하는 동안. 출산 도중에 죽었습니까? 아니죠. 됐습니까? while giving birth. 출산 도중에 while giving birth. 축구하는 도중에 while doing while playing soccer. 됐습니까? 자, 여기에 뭐가 생략됐냐 하면 사실은 she was가 생략됐어. while she was giving birth. 됐습니까? 뭐 이런 것까지 얘기하면 여러분 복잡하니까 나중에 생략이란 파트에서 배우게 될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she stopped. 그녀가 뭐 했답니까? feeding one of her babies. 뭐 하는 것? 그녀의 새끼들 중 한 마리에게 밥 주는 것. 맞죠? 됐습니까? She disliked. 그녀가 뭐 했답니까? 싫어해. 좋아하지 않았죠. 그렇죠. 뭐 하는 거? 걔가 feeding her baby 하는 것. 걔가 베이비에게 밥 주는 걸 마음에 안 들어. 야, 너 왜 내 새끼한테 밥 줘? 이랬습니까? 아니죠. 그랬다면 좀 grew up to be big and healthy 했겠습니까? 아니죠. 됐습니까? 그래, 네가 밥 줘라. 됐습니까? 자, 영영풀이 익숙치 않은 친구도 있는데 feed의 뜻이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give food 맞죠? 그렇죠? to a person or an animal. 누구에게? 사람 또는 동물에게. 그 다음에 feed의 3단면식 보이죠? feed, fed, fed. poor, 불쌍한도 되고 가난한도 되는데 여기서는 feeling sorry. 자, 여기가 sorry가 여러분들이 미안한 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미안한 이란 뜻도 있고 유감스러운 이란 뜻도 있어요. 유감스러운 상태를 느끼는 누구에 대해서. 아, 유감입니다. 됐습니까? 네, 갑작스럽게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유감입니다. 됐습니까? 이런 느낌. 됐습니까? 내가 미안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게. 내가 뭐 할아버지 죽였습니까? 알잖아요. 그러니까 미안한이란 뜻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유감스러운이란 뜻도 있고요. 그러니까 poor, 불쌍한이란 뜻이죠. zookeeper, 뜻이 뭐였고? 사육사죠. 이거 좀 이따 배울 후인데요.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하겠다는 후가 있고요. 나중에 관계대명사라면서 배우게 될 거예요. 뭐 어쨌든 some 어떤 사람은 사람인데 take care of가 뭐예요? 돌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어떤 시 시작한다는 사인이 있으니까 돌보다가 얘 만나서 돌보는이 되는 거죠. 돌보는 사람. 누구를 돌본대요? 애니멀즈를. 어디에서? 이너즈. 동물원에서 애니멀즈를 takes care of 하는 someone을 보고 zookeeper를 하죠. 어떤 사람을 보고. 애드의 원래 형태는 뭐다? advertisement. 됐습니까? 광고다. 그래서 a message. 메시지죠, 광고는. 네. 그렇죠? 지금부터 또 어떤 시 시작하겠습니다의 뜻입니다. 네. 그래서 말해주는 누구에게 말해준대요? 사람들에게. 오케이. 뭐 하라고 말해준답니까? 어떤 것을 사라. 어떤 것을 하거나 또는 뭔가를 사라고. 그렇습니까? 무슨 일을 하거나 또는 사라고 말해주는 거죠.
그쵸? 오케이. 여기까지 하나 뜻 끝난 거고요. found. 뭐 된답니까? find의 세 번째 녀석이니까 발견되는 이죠. 발견되는 발견되는 어디에서 발견된답니까? Newspapers, televisions, etc.는 뜻이 뭐냐면 그러면 etc.라고 있습니다. etc. etc.라고 읽으면 안 되고 etc. 뜻은 기타 등등. 그래서 신문이나 TV나 또는 기타 등등에서 발견되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하거나 또는 뭔가를 사라고 말해주는 메시지를 보고 광고라고 얘기하죠. 네. 됐습니까? 다음, put an ad in. 뭐 하다? 광고를 싣다. Write an ad. 광고를 쓰는 거죠. 네. And give it. 주는 거죠. 네. 누구한테? 아니. 그렇죠. 신문사한테 준대죠. 뭐 하라고? 인사. 그렇죠. 인사하라고. 됐습니까? 광고를 싣는 거죠. Write an ad and give it to a newspaper for printing. 됐습니까? 그 다음에 owner 뭐였어요? 주인. 주인이죠. 주인은 당연히 뭐예요? 사람. 사람은 사람인데 뭐 하는 사람인데요? keep 해두는 사람이죠. 뭐를 keep 해두는 사람입니까? 어떤 것을. 그리고 그것을 뭐 하는 사람이래요? 돌봐주는 사람이죠. 그렇죠? 관리하는 사람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뭔가를 keep 뭐하다? 보관하다죠. 보관하다. 뭔가를 보관하고 또 그것을 take care of 뭐였어? 돌보다 관리하다. 됐습니까?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서 또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래요? 주인이라 그러죠. 됐습니까? healthy 어떤? 건강한. not sick 아프지 않은. 됐습니까? thanks to 뜻이 뭐고? 뭐뭐 덕분에. because of 뭐뭐 때문에. 됐습니까? 이 때문에. Because of you. Because of you. 돌리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늘 숙제는 뭐가 되었다? 시험. 네? 워크북이죠. 시험 치기 전에 워크북 돼야죠. 됐습니까? 아, 책 들 거예요? 네? 자, 워크북 어딘지 알아? 네. 뒤에. 백. 우리가 유닛 뭐라 하냐면은 4학기에 여기다 보수가 했어? 보수가 틀린 거 보니까 다시 한번 봐. 오케이. 오, 유닛 뭐 완전 열심인데? 힘들어? 힘들어? 이제 조금 덜 힘들지 않냐? 버틸만 하지. 아니다 뭐 이런 것 같은데. 오케이. 그래서 내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나 양이 사실은 서울이나 뭐 하여튼 대도시 대구나 부산 이런 데 가면 저 뭐야 많이 가르치는 게 아니야. 평균적인 거야. 근데 네가 이렇게 가르치는 데는 못 경험했지. 그렇지. 좀 내가 많이 하는 거, 너 입장에서 많이 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내 생각에는 그래. 네가 나중에 뭐 대학을 가거나 이럴 때 네가 구미에 있는 친구들하고 경쟁해서 대학 가는 거 아니잖아. 그치? 네가 대학을 갈 때는 대구 친구들하고 대구에 너랑 같은 나이의 친구들과도 경쟁해야 되고 서울에 너랑 같은 나이의 친구들과도 경쟁을 해야 되고. 그치? 그러니까 선생님 기준으로 가르치고 그걸 수업하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알겠습니까? 거기에는 동의하십니까? 어글리. 어글리? 그래, 나 못생겼다. 아, 미안. 오케이. 선생님, 숙제로 가봅시다. 뭐야, 숙제? 네? 숙제로 가봅시다. 애들 막히면 안 되니까요. 아니요, 클래식한 숙제로 가봅시다. 아, 지금 하자고? 네. 아, 뭐 또 이렇게 빡빡하게. 안 돼, 빡빡하게. 매칭했으면 좋아야 돼. 매칭했었냐? 매칭을 몇 명 안 하고 초인을 했을까 안 했을까? 얘가 안 하더라고. 저랑 신동이밖에 없어. 맞나? 나 깜짝 놀랐어. 1, 2, 3, 4, 5, 6, 7, 8, 9, 10. 오늘은 중등필수 1, 2였네요. 네. 네네. 오늘 중등필수로 가야 되겠죠?
오케이. 1, 2. 1, 2. 1, 2. 5, 5. 일단 매칭 안 써야 돼. 아, 매칭 좀 해. 알겠습니다. 경고. 매칭 한 번만 해놓고 안 하면 돼. 저 100점 받았어요. 오케이. 1, 2. 오케이. 쭉쭉쭉. 야, 니들. 한 개, 한 개 받았어요. 야, 니들 근데 다른 사람들 리포트도 볼 수 있어? 아니요. 근데 아니, 나 어떻게... 스코어보드가 있어요, 매칭. 아, 매칭 스코어보드에 아, 놀라운 사람. 거기 보니까 저는 어디 열심히 했는데. 아우, 매칭 하나가. 매칭 안 했어요. 아, 쌤, 저 근데 잘 했잖아요. 잘 아, 언제 매칭 안 했잖아. 오케이, 일단 경고. 아니, 저 저번 엄마 했어요. 뭐 했었는데도 이렇게 나왔어요. 1, 2. 오케이. 점수고. 너 이래, 뭐, 뭔가 열심히 한 느낌 별로 안 든다. 토인했을까, 됐을까? 역시 안 했군요. 어? 아니, 봐봐, 얘 오늘 안 올려줬어. 벌써 알고 있었어. 저 쪽지 하나 보낼까? 야, 임마! 이랬어. 오케이. 그래서 초이 남아서 하고 가. 했어? 네, 오케이. 자, 계속해서 워크북 풀이합니다. 포커스 44. 뭐, 44 나온 김에, 44 쓸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하면, 44를 쓸 때는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렇죠, 44. 여기는 U가 갑자기 사라집니다. 자, 다음 문장에서 비추친 명사를 꾸며주거나 설명하는 꾸며주거나 또는 설명하는 말. 꾸며주거나가 뭔데? 죽을래? 어떤 것. 그 다음에 설명하는 말은 뭐예요? 어떤이 어떻다는. 그렇죠, 어떻다 되는 거. 됐습니까? 이 두 가지 역할을 한다 했죠, 형용사가. 네. 자, 그럼 봅시다. 여기에 지금 밑줄 친 건 전부 형용사래, 명사래. 액터, 배우죠, 명사죠. 네. Her daughter, 뭐예요? 그녀의 딸이니까 또 명사죠. Bird, 새니까 또 명사죠. 됐습니까? 그럼 얘를 꾸며주는 말이 있을 수도 있고, 여기서 지금 일단 무슨 씨를 찾아야 돼? 어떤 씨를 찾아서 1번의 역할을 하느냐 아니면 2번의 역할을 하는지 찾아야 되겠죠. 그럼 1번 문장 뭐예요? He is a famous actor. 무슨 뜻이고? 그는 유명한 배우다. 어떤 배우라고? 유명한 배우다. 그렇죠. 그래서 famous고 famous가 하는 일은 지금 몇 번의 일을 하고 있다? 1번. 그렇죠. 어떤 액터? 유명한 배우. 됐습니까? 꾸며주는 역할하고 있죠. 명사 꾸며주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Her daughter is lovely. 무슨 뜻이고 그녀의 딸이 어떻대요? 사랑스럽다. 그렇죠. 그럼 여기 형용사는 뭐가 있고? Lovely가 있고 Lovely가 하는 일은 1번이야 2번이야? 2번. 그렇죠. 사랑스러우니 뭐 되고 있으니까 사랑스럽다 되고 있죠. 그러니까 무슨 역할을 하는지까지도 찾아주는 게 뭐 이거 답만 맞았다고 하지 마시고요. 각자 famous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lovely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돼요. 네. 네, 그 다음에 3번 문장 I have a small bird at home. 그렇죠? 내가 뭐 한답니까? 달리고 있다. 뭘 갖고 있는데? 자기 새. 작은 새를 어디에? 그렇죠. 우리 집에 작은 새 있다? 레이브죠. 됐습니까? 여기 형용사가 뭐가 있고? 스몰. 그렇죠. 스몰이 있고. 스몰이 하는 일은 어떤 것 만들고 있어? 어떻다 하고 있어? 어떤 것? 어떤 새? 작은 새. 어떤 배우? 유명한 배우. 그래서 얘만 지금 얘를 보고 나중에 여러분들 뭐 문법 용어로 잠깐만 뭐 예방 접종 해드리면 1번의 역할 하는 애들 보고 한정적 용법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뭐뭐이다 되는 애들을 보고는 서술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지금은 뭐 그냥 들어두세요. 뭐 그런 게 있다. 한정적 용, 형용사가 한정적 용법이냐 서술적 용법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용어를 알아둘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문법이 다 끝난 게 아니죠. 그러면 중3 말이나 고1 때 어떤 문법을 배우게 될 거냐면 한정적 용법으로만 쓰이는 형용사, 서술적 용법으로만 쓰이는 형용사라는 걸 또 배우게 돼요. 됐습니까?
오케이. 미리 애교, 예, 미리 말씀드리면 alive의 뜻은 살아있는인데 얘는 소술적으로만 쓰여. alive의 뜻이 뭔데? 살아있는. 얘는 분명히 어떤 시죠? 네. 그쵸? 그럼 얘는 어떻게만 쓰인다? 이렇게만 쓰인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살아있는 물고기 할 때 alive fish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요? 뭐 그런 거 나중에 배우면 돼요. 뭐 지금부터 뭐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좋습니다. 오케이. 근데 이렇게 그러면 살아있는 물고기는 어떻게 해야 되나? Living fish 하면 되겠죠. 오케이.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라.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이 무슨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 그것은 이상한 질문이었어. 그건 낯선 질문이었어. 낯선 문제였어. 이상한 질문이었어. 얘기죠? 네. 어떤 질문? 이상한 질문. 그렇죠. 그러니까 둘 중에 뭐예요? Strange question. 몇 번 역할? 1번 역할. 그렇죠. 어떤 것 만들고 있죠. 어떤 question? Strange question. 됐습니까? 한정적 역할 하고 있죠. 오케이. 그것은 이상한 질문이었어. 어떤 질문이었다고? 이상한 질문. 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조금 어렵긴 한데,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느냐? 이렇게 물으면 돼요. What kind of question was it? 어떤 질문이었니? What kind of question? 어떤 동물이었니? What kind of animal? 어떤 책이었니? What kind of book? 이런 식으로. 어떤 종류였는지 물어볼 때, What kind of를 씁니다. What kind of? What kind of? 됐습니까? What kind of question was it? It was a strange question. 이상한 질문이었어. 그 다음에 Mr. Kim is very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하고 싶은 이 말은 김씨 아저씨가 나에게 매우 친절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둘 중에 당연히 kind겠죠. 참고로 kindness는 뜻이 친절. 친절이라는 명사. 그렇죠. 명사죠. 맞습니까? 자, strange, strangely는 많이 봤어. 얘가 어떤 시니까 얘는 무슨 시겠고. 그렇죠. 구사고 이상하게. 네. 그렇죠. 이상하게 퀘스천이야. 이상한 퀘스천이야. 이상하게. 그렇죠. 이건 그러니까 안 어울리고. 맞습니까? 오케이. 김씨 아저씨의 정체가 알고 봤더니 친절이었답니까? 아니죠. 아니죠. 김씨 아저씨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다? 친절한. 명사가 못 보는 거죠, 이 자리는. 오케이. 그 다음에 The baseball game was exciting. 됐습니까? 자, exciting 나오면 맨날 뭐 하던 거 뭐 excited랑 줘. 비교하죠. 그렇죠? excited부터 가는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얘 둘이 비교하면서 얘를 포함하는 excited의 뜻이 흥분시키다죠. 그렇죠? exciting은 하는, 1위는 당한. 그래서 뭐 베이스 야구 시합이 막 우후 막 이러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야구 시합은 어떤 감정을 느낄 수가 없으니까 얘를 어울리지 않는 거죠. ED형은 어떤 감정을 느끼는 이란 뜻이고 ING형은 어떤 감정이 들도록 하는 이죠. 그 야구 시합은 신났어. 됐습니까? 얘는 동사기 때문에 안 되죠. The baseball game was exciting, so I was excited. 그렇죠. 나는 저 신난 상태. ED형은 어떤 감정을 느끼는, ING는 어떤 감정을 느끼도록 만드는. 그 다음에 We had a 무슨 winter last year. 우리는 작년에 어떤 겨울을 보냈답니까? 스노우의 윈터.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겨울? 눈 내린 겨울. 작년에 저 작년 겨울에 눈 많이 왔단 얘기죠. 그래서 얘가 하는 일은, 자 그러면 1번이 이원 역할 하겠죠. 어떤 퀘스천 만들고 있죠. 네. 그러면 여기에 2, 3, 4 중에 1번하고 지금 형용사가 똑같은 역할 하는 건 몇 번이에요? 4. 그렇죠. 4번이죠. 어떤 겨울? 눈 내린 겨울. 어떤 질문? 이상한 질문. 그러면 2번하고 3번은 지금 앞에 보니까 is very kind, was exciting. 그러니까 몇 번의 역할인 거야, 얘들은? 2번. 소술적인 거죠. 어떻다? 친절하다. 어땠다? 신났다. 동사가 되고 있는 거죠. 비동사를 합쳐서. 그 다음. 자, 이런 문제는 이거 갖고 무슨 말을 만들고 싶냐, 이거 말이죠. 네. 됐습니까? 그럼 이거 가지고 하고 싶으면 little 보이고, smart 보이고, brother 보이고, is 보이고, my가 보이니까 이거 갖고 우리말로 무슨 말 만들란 말이야. 나의 남동생은 똑똑하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나의 남동생은 my is smart 하면 되겠죠. My little brother is smart. 그럼 여기에 형용사가 보이죠? 네.
네. 뭐가 보입니까? 스마트. 스마트만 보입니까? 리드. 그렇죠. 그럼 리드의 하는 역할은 1번이야, 2번이야? 1번. 그렇죠. 어떤 브라더? 어린 브라더. 얘는 브라더를 꾸며주고 있고, 스마트는 뭐 아니나 다를까 뭐가 보여? 이거 보이죠? 그러니까 얘는 똑똑하니 뭐 되고 있다? 똑똑하다라는 두 번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오케이, 한 문장에 형용사가 두 개 있고 하는 역할이 각각 다르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케이크, 스윗, 베리, 더, 이즈 있으니까 이거는 그 케이크가 매우 달콤하다죠? 네. 그쵸? 그럼 그 케이크가 매우 달콤해요. The cake is very sweet. 그쵸? The cake is very sweet. 그럼 여기 형용사는 뭐가 있고? Sweet. 그쵸? 어떤? 달콤한. 그럼 하는 역할은? 1번, 2번. 그쵸? 여기 이렇게 해서 매우 달콤하다를 만들고 있죠. 됐습니까? 서술적 어떤이 어떻다 되고 있죠. 에밀리 있고, 어 있고, 캣 있고, 헤즈 있고, 블랙 있어. 그러면 이거 하고 싶은 얘기. 에밀리는 검은 고양이를 갖고 있다. 그럼 에밀리는 갖고 있어요. 에밀리 has. 에밀리 has. 무엇을? A black cat. 어, 블랙한 캣을. 그럼 여기는 형용사 뭐가 있고? 블랙. 밖에 없죠? 그래서 네. 블랙이 하는 일은 1번이야, 2번이야? 1번. 그렇죠. 어떤 고양이? 검은 고양이. 어떤 것을 만들고 있죠? 네. Emily has a black cat. Emily's cat is black. 됐습니까? 네. 그래서 어떤 것 만들고 있고. 그 다음 계속해서 대열 있고, 어 있고, 톨 있고, 이즈 있고, 트리 있고, 인 있고, 가든 있고, 더 있어. 그러면 뭐가 있단 얘기겠죠? 네. 뭐가 있단 얘기겠어? 키 큰 나무. 그렇죠. 키 큰 나무가 있단 얘기죠. 어디에? 네. 그 정원 안에는 이 말이죠. 있습니까? 키 큰 나무가 있습니다. There is a tall tree. There is a tall tree. 그 다음에 어디에 오면 되겠죠? 어디에? In the garden. Garden. There is a tall tree in the garden. 이 긴 문장에 형용사는 누가 있고? 톨이 있죠. 그렇죠. 하는 일은 1번이야, 2번이야? 1번. 그렇죠. 어떤 나무를 만들고 있죠? 어떤 나무? 키 큰 나무. There is a tall tree. 키 큰 나무 있네요. 어디에? In the garden에. 자, 여러분들은 이제 곧 만나게 될 시험지에서 만날 문장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내가 뭐를 새롭게 알게 됐다, 뭘 몰랐는데 새롭게 알게 됐다는 걸 꼭 복습해야 되겠죠. 복습은 필수죠. 됐습니까? 오케이. 두 문장을 한 문장 저 보기처럼 하래요. He has a dog. The dog is small. 그는 뭘 갖고 있는데? 강아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개가? 작다. 그렇죠. 그럼 그는 작은 개가 갖고 있다 하면 되겠네.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 앞문 저 위 아래를 비교할 건데 위에 he has a dog. The dog is small에서 우리가 지금 형용사와 부사를 공부하고 있으니까 형용사가 있나요? 아니요. 아, 여기 있죠. 네. 지금 얘가 하는 역할은 몇 번의 역할이야? 그렇죠. 작다를 만들고 있죠. 근데 밑에 문장의 형용사는 small인데 얘는 이번에 뭐 하고 있어? 그렇죠. 맞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됐습니까? 자, 호나두 is a soccer, 아, 저 날강두죠. 날강두 is a soccer player. He is popular. 됐습니까? 날강두는 뭔데? 인기 있는 아니 뭐야 축구 선수인데 그는 어떻다? He is 뭐 이런 거 할까요? 여러분도 아는 어떻다? 못생겼다 할까요? 아, 잘생겼나요? 아니요. 좋은. 그럼 이런 거 하지 뭐. Infamous 하면 되겠죠. 그는 어떻다? 악명이 높다 이런 거 하면 되겠죠. Popular는 뭔 popular 됐습니까? 아니면 이런 거 하자. He is mean 합시다. 그렇죠. He is mean. 이거 지워버리세요. Mean. 그렇죠. Mean. 버릇 없는 이런 뜻이죠. 무례한. 비열한 이런 뜻이죠. Ronaldo is a soccer player. He is mean. 저 날강두는 저 축구 선수인데 그는 mean합니다. 버릇이 없습니다. 됐습니까? 우리 문제를 바꿨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날강두는 어떤 soccer player다? Mean soccer player 하면 날강두 is a mean soccer player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쓰레기죠. 나도 딴 나라에서 말했죠. 네, 딴 나라에서도 그랬다. 그래서 우리나라 유튜버가 이렇게 해서 다짜고짜 배낭 메고 찾아갔어, 찾아가갖고 아, 이렇게. 봤어요. 봤어요? 봤어요? 스케치북에. 봤어요. 네, 맞아요. 그렇죠. 너 왜 그랬어? 한국에서 왜 그랬어? 막 이렇게 들고 있었거든? 근데 봤어. 그렇죠. 봤는데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군요. 그니까. 규현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 우리는? 그렇죠. 나중에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규현이 나중에. 지금 걔 이탈리아에 있는데 원래는 어느 나라 사람이 하면은 포르투갈 사람이거든. 오케이? 그럼 이제 유벤투스는 아픈 건 안 왔어. 그쵸.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유벤투스 찾아가자. 그래갖고 딱 밤 한 대 딱 때리고. 너 한 대, 나 한 대. 오케이? 됐습니까? 싫어? 로나우드 is a mean soccer player. 버릇 없는 축구 선수.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She lives in a city. 그녀가 도시에 산대죠? 네. The city is big. 그 도시가 어떻다? 크다. 크다. 그러면 이 두, 이걸 한 문장 만들면 그녀는 어떤 도시에 산다 그러면 돼? 그녀는 큰 도시에 산다. 그럼 그녀는 삽니다. She lives. 어디에? In a big city. In a big city. She lives in a big city. 그녀는 대도시에 살아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My father made cookies. 아빠가 쿠키를 만들었대죠? 네. They were delicious. They는 뭐 대신 왔어요? Cookies. 그렇죠. They를 사람 대신에 올 수 있다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네. Cookies were delicious. 맛있었다고 그러겠죠? 그럼 아버지께서 어떤 쿠키를 만들었다고 하면 돼? 맛있는 쿠키. 그렇죠? 맛있는 쿠키. 그러면 My father가 뭐 했다? Made 했다. 무엇을? Delicious cookies. Delicious cookies. My father made delicious cookies. 자, 그럼 가만 보면 여기에 이 문제는 어떤 특징이 있는데요. 여기에 is mean. 2번 역할이죠. 네. 그렇죠. 근데 지금 몇 번 역할로 바뀌었다. 그래서 어떤 하고 있죠. 위에도 is big 크다라는 2번이었는데 big city 하면서 1번 역할하고 있죠. 이거 2인데 1처럼 보이네. 네가 쓰네. 그 다음에 My father, 여기도 마찬가지 맛있었다 라는 서술적이었는데 어떤 쿠키? 맛있는 쿠키.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단 말이에요. 형용사가 바로 요렇다. 두 가지 역할이기 때문에. 그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량 형용사에 대한 얘기였어. 그쵸? 그러면 뒤에는 이거죠. 맨 뒤에는 셀 수 있는 명사의 단수요. 멋지 뒤에는 그렇죠. 이게 무슨 뜻으로서의 뜻이야? 많은 일대야. 무슨 뜻도 있어, 멋지가? 많이도 돼. 이때는 부사기 때문에 그때는 뭐 멋지 뒤에 명사가 오지 않습니다. Thank you very much죠. 매우 많이 고맙다죠. 그때는. 그래서 여기서는 멋지가 많은 이란 뜻일 때에 대한 얘기입니다. 많이 일 때는 설명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Kevin has 무슨 friends야? Many friends죠. 케빈은 친구가 많다. 그러면 many 뭐로 바꿔 쓸 수 있었다? A lot of 또는 lots of 이런 걸로 바꿔 쓸 수 있단 말이죠. 얘는 many도 되고 much도 되고 그때그때 뒤에 오는 거에 뭐 셀 수 있는데 복수형이면 얘가 many로 바뀔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셀 수 없는 거면 much로 바뀌는 거죠. We don't have much rain. 그렇죠. 우리 동네에는 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많은 비를 갖고 있지 않다 이런 뜻인데 우리 동네에는 비가 많이 안 내려요 이 뜻입니다. rain은 비란 뜻이고요. 여기서는 셀 수가 없죠. We don't have much rain. 그 다음에 여기에 apples 니까 how many apples are there.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과들이 있니 라는 뜻이죠. How many apples are there. 그래서 아홉 개 있으면 There are nine. 그렇죠. There are nine apples.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물을 너는 마시니 매일 하고 있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물을 water. 너는 마시니 Do you drink every day. 그러니까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다섯 잔 마신다. I drink 다섯 잔이니까 five glasses of water every day. 만약에 뭐 1리터 마신다. I drink 1 liter of water every day. 3리터 마신다. I drink 3 liters of water every day. 3리터 먹으면 배 터지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아일랜드가 뭐예요?
섬이죠. 됐습니까? 아이슬란드 아니라는 거 조심하시고, S가 묵음입니다. 뮤트입니다. 소리 안 납니다. 그러면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그 섬을 방문한다니까 당연히 뭐라고 해야 되겠다? Many people visited the island. 네, 그렇죠. Many people visited the island. People은 뭐의 복수형이야? Person. 그렇죠. Person의 불규칙 복수형이죠. 보통은 S 붙여서 복수형 만드는데 얘는 그게 아니고 Person은 people, child은 children, tooth은 feet. 됐습니까? Goose는 geese, tooth는 teeth, man은 man. 이게 단수형인 거 아시죠? 네. 복수형은? 네. 됐습니까? 그 다음 얘가 단수형 woman이고 얘는 we, women. mean이었죠. women. 단수, 복수. woman, women, man, man. 불규칙 복수 명사들. mouse, mice. 이런 것도 있었죠. 뭐? 뭐, 알면 안 써도 됩니다. 모르는 사람들 쓰세요. 그 다음 에잇은 뭐해? 무슨 형? 잇의 과거형이죠. 내가 먹었다. 뭘 먹었대요? 너무 많은 아이스크림을. 언제? 어제. 그러면 I ate too much ice cream yesterday. 아이스크림 셀 수가 없죠. 아이스크림 왜 못 세요 선생님? 한 개 두 개 세는데요. 됐습니까? 크림을 못 세죠. 크림을.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지금 이 얘기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뭔 것 같아? 이 Chinese 무슨 뜻이야? 세계 중에서 중국의, 그렇죠? 중국의 식당이죠. 네. 그렇죠? 그럼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그럼 얘는 중국 식당이 있다. 많은 중국 식당이 있다. 그렇죠? 많은 중국 식당이 있다 이 말이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거 한 군데만 고치면 틀리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there are many Chinese restaurants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There are many Chinese restaurants. 그러니까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가 중국 음식점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중국 음식점은 셀 수 있고 많다 그러면 many 뒤에 복수형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4번 hurry up. 일단 뭐 하라 그랬어? 서둘러. 서둘러. 우리는 많은 시간이 없다겠죠? 네. We don't have much time. 그렇죠. Much time이죠. Many times라는 표현은 존재할 수가 없죠? 네. 네. 가능하죠. 그렇죠. Many times는 가능해요. 그렇죠. Many times라는 표현은 존재할 수 없나요? Many times가 존재하긴 하는데 그건 무슨 뜻이었어? 그렇죠. 여러 번이죠. 여러 번. 됐습니까? 우리는 여러 번이 없다가 아니죠 지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many times가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내용상 안 어울리죠. 서둘러. 우린 시간이 많은 시간을 갖고 있지 않아.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여러분도 배웠는데 여기다 뭘 넣어도 우리는 시간이 거의 없다 되죠. 한 단어 뭐 하나 집어넣으면 너. 그건 아예 시간 없는 거고 few 뒤에는 의는 few 뒤에는 될 수 있는 명사의 그러니까 여기를 보겠어. We have little 얘기합니다. 내 안에 뭐 있다? 나 있다. 내 뒤에는 셀 수 없어야 한다. 그렇죠. We don't have much time. 뭐 똑같아? We have little time. 우리는 시간이 거의 없어. 그러니까 hurry up. We have little time. 우리는 조그만한 시간을 갖고 우리는 작은 시간을 갖고 있어가 아닙니다. 우린 시간이 거의 없어 라는 뜻이라고 배웠죠. Hurry up. We have little time. 우리는 꼬맹이 시간을 갖고 있어 있는 거 아니야. Little boy 할 때 little 아닙니다. 네. 왜 발로 차고 난리야. 싸우자. 자, 그 다음 계속해서 many나 much를 포함시켜서 그러면 이거는 지금 뭐가 없다는 얘기, 우유가 없다는 얘기인데 어떤 우유가 없다로 바꾸래? 많은 우유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어디 안에?
병 안에는, 병 속에는 많은 우유가 들어있진 않다니까. There isn't milk in the bottle. 안 되겠죠. There isn't much milk. 많은 우유가 들어있진 않습니다. In the bottle, 병 속에는. 그 다음에 내가 봤는데, 소는 C의 과거형이죠. 뭘 봤냐 하면 학생들을 봤죠. 어디서? 운동장에서. On the playground. 난 운동장에서, on the playground에서 학생들. 근데 많은 학생들 봤다로 바꾸라 했으니까 I saw students on the playground 하란 말이죠. 스튜던트 셀 수 있고 복수형이니까 many가 와야 되겠죠. 그 다음 계속해서 자 그는 많은 실수를 만들었다 저질렀다 누가 그가 무엇을 많은 실수를 뭐 했다 저질렀다 그러면 동의 아? 네? 네 he made many mistakes 그렇죠 he made many mistakes mistake는 실수가 있죠 예? 이번에 잘 타고 이번에는 S라 이번엔 썼다 뭔 소리지? 오케이. 그 다음에 꽃병에 꽃이 많이 있대. 많은 꽃이 있다겠죠. 꽃병에는 많은 꽃이 있다. 어디에? 꽃병에. 누가? 많은 꽃이 뭐한다? 있다. 그래서 답인? There are many flowers in the vase. 그렇죠. There are many flowers. There are 뒤에 어떤 것들 오면 어떤 것들이 있다고 되죠. There are many flowers. 어디에? In the vase. There are many flowers in the vase. 플라워를 셀 수 있으니까 many flowers겠죠. 그 다음에 무엇을 설탕을 너무 많은 설탕을 뭐하지 마라 먹지 마라 다솔 Don't eat too much sugar. 그래서 sugar는 셀 수 없다. 없죠. 그러니까 don't eat too much sugar. 너무 많은 설탕 too much sugar. 맞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썸과 애니에 대한 얘기.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라. 그러면 먼저 정리하면 왜 같이 가르치 같이 한꺼번에 맨날 무법체 같이 나올까요? 같은 뜻이라서 약간의 몇몇의 같은 뜻이라서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공통점이 있죠. 첫 번째 의미가 같다. 네. 두 번째 공통점은 썸과 애니 뒤에는 있는거나 복수형이나 또는 그러니까 썸 북스 애니 북스 썸 머니 애니 머니 됐습니까? 이것 때문에 같이 맨날 가르치죠. 가르치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렇죠. 일반적 예외적 썸이 일반적일 때는 그렇죠. 그 다음에 애니는 일반적으로 그렇죠. 근데 예외적으로 썸이 뭐 할 때 이럴 때 쓰이죠. 그렇죠. 뭐 할 때 제안, 권유. 웬만하면 yes라고 얘기해. Would you like some coffee? 요즘에 커피밖에 없으니까 커피 먹겠다고 얘기해. 됐습니까? 커피 좀 드시겠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not도 없고 묻지도 않는데 사용된 any는 어떤 뭐뭐라도 I can do anything. 난 어떤 것이든 할 수 있어. I can't do anything. 나 아무것도 못해. 왜요? 네. 됐습니까? 네. 이런 것들 배웠죠? 배웠던 것들이 이제 문제로는 어떻게 나오냐. 그러니까 이런 걸 아는 거하고 문제를 푸는 거하고 또 좀 달라요. 오케이. 그래서 당연히 답인 put some salt in it. 규현 2번
Would you? Would you like some more dessert? Okay. 동희. Do you have any pencil with you? Do you have any pencil with you? 다솔. She doesn't have any idea about it. She doesn't have any idea about it. 그래서 put some salt in it의 뜻은 그 안에다가 약간의 소금을 넣어라. 싱겁다. 소금 좀 넣어. 그러면 얘는 저 일반적 경우야, 예외적 경우야? 일반적 경우죠. 묻지도 않고 낫도 없죠. 그렇죠? 그래서 솔트는 셀 수가 썸 솔트 됩니까? 네. 되죠. 바꿔 쓸 수 있는 건 이 경우엔 put a little salt in it. a little 뒤에는 는 명사. a little, little 똑같죠. a little과 little은 마치 much처럼 셀 수 없는 명사의 양을 약간의 양을 얘기하는 거다. A few 뒤에는, a few나 few 뒤에는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요. Put a little salt in it. Put some salt in it. 그 다음에 2번하고 3번하고 비교하기 딱 좋죠? 네. 그쵸? Would you like some more dessert?는 디저트 좀 더 드시겠어요? 라고 뭐하고 있고. 네. 그쵸? 그러니까 얘는 일반적이야? 예외적이야? 네. 그쵸? 권유적인 표현이죠. 권유하는, 제안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음표라도 썸인데 밑에 거는 지금 너는 연필 갖고 있냐 이 말이죠. 넌 약간의 연필을 갖고 있니? 진짜 궁금한 거야. 제발 좀 갖고 있다고 대답해라. 그러니까 얘는 정상, 얘는 위에 거는 묻는 문장에 사용된 예외적 경우지만 얘는 묻는 문장에 사용된 일반적 경우죠. Do you have any pencils with it? 그래서 썸 뒤에 디저트는 셀 수가 없고 펜슬은 셀 수가 있으니까 복수형 쓰고 있죠. 네. She doesn't have any idea about it. So not any는 일반적이다. 또 no로 바꿔 쓸 수 있으니까 뭐 she has no idea about it. 그렇죠. 여기 does가 그럼 not이 없으시면서 does가 have랑 합치니까 she has no idea about it이죠. 아무 생각 없어. 됐습니까? 그 다음 알맞게 고쳤어라. Do you have some plans? 이게 권유하는 거랑 맞죠? 그렇죠. 근데 지금 무슨 뜻이야? 너는 계획이 있냐? 너 계획 있냐? 이거 있죠? 네. 그렇죠. 계획 셀 수 있어요. 썸 뒤에 복수형을 쓴 건 좋죠? 근데 네. 썸을 any로 바꾸고 무슨 경우? 일반적 경우죠.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죠. 너 계획 좀 있냐? Do you have any plans? 해야 되겠죠. 계획 있으세요? Do you have any plans? 그 다음에 will you have any bread? 무슨 뜻이야? 빵 좀 드시겠어요? 이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건 지금 뭐 하는 거고? 권유하는 예외적 경우죠? 네. 그러니까 will you have some bread? 빵 좀 드시겠어요? 빵밖에 없어 줄 거라고. 빵 먹는다 그래. 딴 건 안 돼. 됐습니까? 그 다음 she didn't eat some food today가 아니고 당연히 she didn't eat any food today. 그녀는 오늘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그렇습니까? Not any는 no. no니까 no로 바꾸면 She ate no food today. She ate no food today. Did하고 eat이 합쳐지면 뭐가 되겠어? Did는 과거형이니까 Did하고 eat이 합쳐지면 ate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She ate no food today. She didn't eat any food today. 있습니까? 네. 오케이. 그다음에 are there some bookstores around here? 이 근처에 서점 몇 개가 있습니까라고 권유하는 거야. 진짜 궁금한 거야. 진짜 궁금한. 그렇죠. 그래서 are there any bookstores around here? 이 근처에 서점 있나요? 됐습니까? 자, 그다음 다음 문장에 some 또는 any를 포함시켜 긍정문은 부정문은 not 없으면 not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not 있으면 not을 빼버려라. I don't have any plans for this weekend. 나는 뭐를 위한 뭐가 없다? 이번 주말을 위한 계획이 없다. 어떤 계획도 갖고 있지 않다. 여기 not을 빼면 나는 이번 주말 계획 몇 가지가 있다는 얘기겠죠. 네. 난 갖고 있다? I have. 약간의 계획을? Some plans. I have some plans. 뭐를 위한? For this weekend. 나는 이번 주말을 위한 계획이 몇 가지 있어. 여기도 not을 넣으니까 I don't have some plans가 아니고 I don't have any plans
I have no plans for this weekend. 다음, there isn't any water in the pond. 뭐가 어떻답니까? 약간의 물도 없대죠. 네. 어디에? 연못 속에. 연못 속에 펀드가 연못이죠. 네. 펀드는 뭐예요? 펀드. 펀드 매니저. 자금이죠, 이건. 펀드. 네. 프로그램. 네, 맞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물이 전혀 없다. There isn't any water. There is no water in the pond. 연못 속에 물이 바짝 말라서 없대죠. 네. 그렇습니까? 그러면 연못 속에 물이 있다로 바꾸란 얘기죠? 네. 그래서 물이 좀 있습니다. There is some water in the pond. There is some water in the pond. 그렇습니까? Now, I'll buy some cookies for him. 난 그를 위해서 쿠키를 좀 사겠대죠? 네. 그럼 안 살 거다로 바꾸니까 I won't buy any cookies for him. 하면 되겠죠. I won't buy any cookies. 나는 그를 위해서 어떤 쿠키도 사지 않겠다. I will buy no cookies for him. 됐습니까? 네. She wants to drink some tea. 그녀는 차를 좀 마시고 싶대죠? 네. 근데 마시고 싶지 않다니까. She doesn't want to drink any tea. She doesn't want to drink any tea. 전혀 차를 마시고 싶지가 않습니다. Not any. She wants to drink no tea. 그다음 계속해서 some 또는 any. 그는 사과를 몇 개 먹었다. 낙 있나요? 아니요. 자, 묻나요? 아니요. 그렇죠. 어떤 사과라도 먹었나요? 아니요. 아니죠. 예외도 아니죠. 그래서 네. 그가 먹었습니다. He had. 약간의 사과를. Some apples. Some apple 하면 안 되죠. Some 뒤에 apple은 셀 수 있으니까 apples. He had some apples. 그런 사과를 좀 먹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니까 some을 뭐로 바꿔 쓸 수 있어요? He had a few apples. He had a few apples. 사과 몇 개 먹었어요. He had some apples. He had a few apples. 그다음 넌 도움이 좀 필요하냐고. 진짜 권유하는 거야. 진짜 궁금한 거야. 진짜 궁금한 거. 그럼 넌 필요하니? Do you need 무엇을? Any help. Do you need any help? 됐습니까? 그래서 헬프가 이건 돕다가 아니고 무슨 뜻으로 쓰인 거야? 부품사가 뭐고? 명사고 도움은 셀 수? 있어요. 없죠. 있다면 helps 하게. Do you need any help? 됐습니까? 그다음 부엌에 음식이 하나도 없었다. 그렇죠? 네. 그러면 there wasn't any food in the kitchen. The chicken. 재미없네요. There wasn't any food. 그러면 not any는 no로 바꿔 쓸 수 있을까? There was no food in the kitchen. Food는 무슨 뜻이고? 음식. 이란 뜻이고 셀 수? 없다. 없단 말이죠. 있습니까? 그 다음에 부사의 쓰임 모양태로 넘어갑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loud의 뜻은 뭐였고? 소리 큰 어떤 시였죠? 네. 그 다음에 sudden의 뜻은? 갑작스러운 sudden attack 갑작스러운 그렇죠. 갑작스러운 형용사죠. 계속해서 lucky 운 좋은 어떤 운 좋은 예, 형용사죠. 그 다음에 busy 바쁜 어떤 바쁜 그 다음 safe 안전한 어떤 안전한 형용사 simple 간단한 단순한 어떤 간단한 real 진짜의 사실의 진짜 바나나 real banana 형용사죠. wonderful 훌륭한 멋진 끝내주는 형용사죠. 어떤 멋진. 그러니까 지금은 다 형용사인데 이걸 부사형으로 바꾸라 했으니까 loud
loudly, suddenly, 갑작스럽게, luckily, 어찌, 운 좋게도, suddenly, 어찌, 갑작스럽게도, 바쁘게, busily, 됐습니까? 어찌, 바쁘게. 다음, 안전한, safe, 안전하게, safely, 어찌, 안전하게. 다음, 간단한, simple, 간단하게, simply, 이로 끝났으니까, why. 됐습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safely 하고 달라요. 됐습니까? simply. 그 다음에, 진짜의, really. L 두 번이죠. 조심해야죠. really. 그 다음에, 멋지게 끝내주게, wonderfully. wonderfully. L 두 개.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게 3번하고 7번하고 조심하세요. 됐습니까? simple, simply. safe, safely. 그래서 기본 규칙들은 일단 ly 붙이는 거죠. 첫 번째 1번하고 5번 기본 규칙입니다. ly, ly. 그냥 붙이면 된다. suddenly. loudly. 그 다음 2번하고 6번하고 같죠. y로 끝나는 경우에 y를 i로 붙인 다음에 ly, lucky, luckily, i로 바뀌고 있죠. busy, busy. 그 다음에 3번, 7번은 비교입니다. safely는 정상적으로 해요. 그렇습니까? 근데 simply는 이렇게 씁니다. 조심해야 되고 스펠링. 그 다음에 4번, 8번 똑같죠. 그쵸? l을 한번 뭐 아 똑 그러니까 L이 있는데 L로 끝났는데 어떻게 해야 될 거냐? L이 있으니까 그럼 Y만 쓸까? 아니란 말입니다. L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L을 한 번 더 쓰고 Y를 붙인다는 거.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옆으로 이렇게 뭔가 똑같은 뭔가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L, Y 붙이면 돼. Y로 끝났어? 어, I, L, Y야. E로 끝났을 땐 조심해야 될 단어들이 몇 개 있어. 그 다음에 L이 있다고 Y만 쓰면 혼나. 됐습니까? 연필 아끼지 말고 L 한 번 더 써. 됐습니까? 네.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에서 부사를 찾아서 어찌시 끊어읽기 하고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을 찾아서 밑줄 그으란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각 부사가 다시 말하면 각 무슨시가 각 어찌시가 뭐를 만드는 어찌시는 세 가지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어찌 하다, 두 번째 어찌 어떤, 세 번째 어찌 어찌. 그러니까 부사는 동사를 꾸며주거나 형용사를 꾸며주거나 부사를 꾸며줄 수 있다 했죠. 뭐만 못 꾸몄죠? 명사만 못 꾸몄죠. 됐습니까? 끊어읽기 하고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 찾고 나서 오케이. 그래서 they chose the gift carefully. 여기 있죠? chose는 뭐에 무슨 형? choose에요. 그들이 골랐답니다. 네. 그렇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보입니까? 그 다음 what? 무엇을 골랐대요? 기프트를. 그렇죠. 선물을 골랐대죠.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보입니까? How? 그렇죠. 어찌 골랐다? Carefully. 조심스럽게. 세심하게. 그렇습니까? 주의해서. 그들은 선물을 조심스럽게 선택했습니다. 골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얘가 꾸며주는 말을 써야 되죠. 그렇죠. 그럼 조심스럽게 그들이야. 조심스럽게 골랐다야. 조심스럽게 선물이야. 조심스럽게 골랐다. 그렇죠. 그래서 수식하는 말은 뭐다? chose였다. They chose the gift carefully. 됐습니까? 아, 밑줄은 부사만 꾸라고 했네요. 됐습니까? 근데 여기 모두 찾으라 했으니까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겠죠? 네. 됐습니까? 다음 2번 The children are so lovely. 그 아이들이 매우 사랑스럽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어찌시는 뭐가 있고 so가 있죠. 네. 그러면 so가 꾸며주는 건 매우 아이들이야, 매우 이다야, 매우 사랑스러우니야. 매우 어. 사랑스러운. 그렇죠. 그래서 꾸며주는 말은 뭐? lovely. 됐습니까? 매우 사랑스러운. 다음 she asked me the way very politely. 그녀가 뭐 했습니까? 물었다. 누구한테 물었대요? 나에게. 뭘 물었대요? 방법을. 그렇죠. 어떻게 물었대요? 매우 공손하게. 그렇죠. 매우 공손하게 나에게 그 길을 물어보았습니다. 그 방법을 물어보았습니다. 뭐 way가 길일 수도 있고 방법일 수도 있고 뭐 문장 중간에 쭉 나와가지고 잘 모르겠네요. 됐습니까? 그녀가 나에게 그 길 또는 방법을 매우 뭐 공손하게죠. polite의 뜻은 공손하게. 그럼 공손하는 뭐겠어요? polite. 그렇죠. polite죠. 아이고.
Can you help me 보다 Would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가 좀 더 polite한 표현이라 했죠. 그렇습니까? Okay. 그럼 여기서 부사는 Very랑 politely죠. 그렇죠? 그러면 두 개가 있으니까 베리가 꾸며주는 건 매우 그녀야, 매우 물어봤다야, 매우 나를 나에게야, 매를 매우 길이야, 매우 공손하게야. 매우 공손하게. 아따 힘들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베리는 폴라이틀리를 꾸며주고 있죠. 네. 그러면 공손하게는 공손하게 물어보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폴라이틀리가 꾸며준 건 물어봤다. 공손하게 물어봤다. 어찌 물어봤다고? 공손하게. 그럼 하나씩 보면 이 carefully는 뭘 만들고 있고 어찌하다, 어찌 고르다, 조심스럽게 고르다. 그 다음에 얘는 얘는 어찌신데 어찌시가 하는 거 이번에 뭐 만들고 있어? 어찌 어떤. 그렇죠. 어찌 어떤 매우 사랑스러운 어찌 어떤을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얘는 베리부터 보면 베리가 하는 건 어찌 하다야, 어찌 어떠니야, 어찌 어찌야. 어찌 어찌. 그렇죠. 그럼 베리는 뭘 만들고 있다? 어찌 어찌. 그래서 부사가 부사를 꾸민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politely는 뭐를 만들고 있다? 어찌 하다. 그렇죠. 이번에 politely는 동사를 꾸미고 있죠.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명사를 꾸며주는 건 없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관로 안에서 알맞은 걸 골라라. Sophia speaks English and Korean. Well, 소피아는 영어와 한국어를 어찌 말한다? 잘 말한다. Well이 꾸며주는 건 speaks죠. 잘 하다죠. 잘 말한다. 다음, the movie was very interesting. 그 영화는 매우 재밌었다. 그래서 베리가 꾸며주는 건 그렇죠. 그래서 뭐 만들고 있다 이번에는 어찌 어떤 정용사죠 얘는. 그러니까 네. 어찌 어떤 영화였다. 매우 재밌는 영화였다. You should not eat lunch so quickly. 너는 저 먹어서는 안 된대죠. 네. 점심을 먹어서는 안 된답니다. 네. 그렇죠. 어떻게 먹어서는 안 된대요. 빠르게. 매우 급하게. 그렇죠. 매우 급하게 점심 식사를 해서는 안 돼. 그럼 여기 부산은 얘도 있고 얘도 있죠. 네. 그렇죠. 그러면 so가 꾸미는 건 매우 빠르게. 그렇죠. quickly가 꾸미는 건 급하게 먹다. 먹다. 그러니까 it을 꾸미고 있죠. 그 다음에 the prince and the princess lived happily ever after. 공주와 왕자가 뭐 했대? 아니, 왕자와 공주가 뭐 했대요? 살았다. 그렇죠. 행복한 살았어요? 행복하게 살았어요? 행복하게 살았다. 오케이. ever after는 무슨 뜻이고? 그 후로 쭉. 그쵸. 이후로 쭉, 그 후로 쭉. 왕자와 공주는 그 후로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됐습니까? 졸립니까? 오케이. 행복하게 살았다. 그러면 행복하게 꾸며준 건 행복하게 왕자 공주야, 행복하게 살았다야, 행복하게 이후로 쭉이야. 그쵸. 그래서 뭘 만들고 있다? 어찌하다. 그쵸. 사실 ever after도 뭐다? 얘도 부사예요. 됐습니까? 왜냐하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됐습니까? 얼마 동안 이후로 쭉. 됐습니까? 그 다음 4번. The girl stood up. 그 여자애가 뭐 했대요? 일어섰대죠. slow의 뜻은 느린이죠. 그러면 느린 일어섰다야, 느리게 일어섰다야. 그렇죠. 천천히, 느리게, slowly 해야 되겠죠. The girl stood up slowly. 천천히 일어섰다. 그 다음, he left the room. 그 남자가 그 방을 뭐 했대요? 왼쪽에 있었대죠. 아니요. 그래서 뭐 했다? 떠났다. quiet는 조용한인데, 조용한 떠났어요? 조용하게 떠났어요? 조용하게 떠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quietly. 어찌 떠났다, 어찌 일어섰다. 지금 계속해서 어찌 하다를 만들고 있습니다. 동사를 꾸미고 있는 부사들이 쭉 나오네요. We found the answer. 우리는 뭐 했다? 답을 찾았다. 그렇죠? 답은 is죠. 이거는 답이 is도 되고 이 진리도 돼요. 이건 답이 두 개예요. We found the answer easy. We found the answer easily. 근데 뜻은 달라요. 이 문제 별로 안 좋아. 안 좋아요. 둘 다 답이 될 수 있으니까.
됐습니까? 왜 답이 두 개 될 수 있는지 좀 이따가 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뜻이 어떻게 다른지. 그 다음에 제니 앤 에이미 댄스. 제니와 에이미가 뭐 했다? 춤췄다. 어찌 아름다운 춤췄어? 아름답게 춤췄어? 아름답게 춤췄다. 그러면 뷰티 풀리 L 두 개죠. Beautifully on the stage. 어디에서 무대 위에서 제니와 에이미는 아름답게 춤췄습니다. 얘도 어찌 하다를 꾸미고 있죠. 네. 자, 그럼 돌아가서. 자, 먼저 이 답지에 나와 있을 답은 아마 이거겠죠. 이 질문. 그럼 이때 뜻은 우리가 답을 찾았는데 어찌 찾았대요? 쉽게 찾았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얘는 어찌 했다, 찾았다, 쉽게 찾았다 이겁니다. 근데 이 문장을 이렇게 하면 무슨 뜻이 되느냐? He found the answer easy. 또 가능한 문장인데 이번에 문장의 구조가 뭡니까? Find A 어떤. 자, find A 어떠다면 무슨 뜻이냐? A가 어떻다는 사실을 깨닫다가 된 거예요. 알게 되다. 됐습니까? 네. 그럼 we found the answer easy 하면 무슨 뜻이 된다? 우리는 답이 어떻다는 사실을 쉽다는 사실을 뭐 했다? 네. 자, so 그러므로 so the answer 아이고 the answer was easy. We found the answer easy, so the answer was easy. 우리는 그 답이 쉽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답은 쉬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건 나중에 5형식, 문장의 형식 할 때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된다는 걸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 형용사와 형태와 같은 부사에 대한 얘기. 자, 그래서 밑줄친 부분이 꾸며주는 말을 찾아 쓰고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써라. 됐습니까? They had a hard time. 뭔 뜻이야? 그들은 힘든 시간을 보냈다. 그렇죠. 그들은 힘든 시간을 보냈다. 어떤 시간 보냈다고? 힘든 시간. 그렇죠. 그래서 hard는 뭐다? 일단은 형용사다. 어떤 시다. 그렇죠. 그러면 하는 역할은 1번 아니면 2번일 텐데. 네. 그렇죠. 둘 중에 뭐예요? 1번. 그렇죠. hard가 하는 일은 뭐? time을 꾸며주고 있죠. 그러면 time의 뜻은 뭐고? 시간이고 품사가 뭐니까? 명사. 그렇죠. 그래서 것이란 말이죠. 것. 어떤 시간? 힘든 시간. 됐습니까? 그래서 꾸며주는 말은 뭐고? 타임이고. 그 다음에 얘는 당연히 뭐가 된다? 형용사. 됐습니까? 그대로 어떤 시간? 힘든 시간.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hard하고 hardly는 아무 관계 없다라고 얘기했죠. hard는 어떤 힘든, 어찌 힘들게 열심히, hardly는 거의 뭐뭐하지 않는 이란 빈도 부사였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he had an early dinner. 그는 뭐 했답니까? 이른 저녁을 먹었다. 그렇죠. 그는 이른 저녁 식사를 했다. 그러면 얘가 early가 하는 일은 어떤 저녁 식사? 이른. 그렇죠. 그래서 early는 뭐고? 형용사고 1번의 역할이야 2번의 역할이야 1번. 그렇죠. 어떤 것을 만들고 있죠. 어떤 저녁식사? 이른 저녁식사. 다음 I got up late this morning. 나는 오늘 아침에 늦게 일어났다. 늦게 일어났다. 그렇죠. 어찌 일어났다고? 늦게 일어났다. 그렇죠. 어찌시죠. 어찌시. 그러면 late이 꾸며주는 건 뭔지를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네. 늦게 오늘 아침이야 늦게 일어났다야 늦게 일어났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뭘 만들고 있으니까 어찌 하다를 만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또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이 문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있죠. 꾸며주는 말을 찾아봤더니 1번 2번은 time dinner라는 명사인데 3번 같은 경우 늦게 일어났다 동사를 꾸며주고 있죠. 그러니까 부사는 명사 말고 꾸며주고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준다. 됐습니까? 이쯤에서 lately 있다 했어 없다 그랬어? 있다 그랬죠. 그쵸? lately의 뜻은 뭐라 그랬어요? 그쵸, 최근에라 그랬죠, 최근에. 그러니까 late는 자기 혼자 어떤 늦은, 어찌 늦게 둘 다 한단 말이야. 근데 lately는 아무 관계 없는 최근에야. 그 다음에 early 있다 했어 없다 그랬어? 이딴 건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든 아까 얘기했습니다. 하든 자기가 붙이고 안 붙이고 어떠시 어찌시 다 하고 하들리가 있는데 이번 추석에 만나지 않는다. 그렇습니까? 헐렁이 닮아진 걸 골라라. He kicked the ball high. 자, high는 어떤? 높은. 어찌? 높게. 높게. highly는 무슨 뜻이라 했어요? very라고 했어요. highly는 매우야, 매우. 그래서 여기 하일리가 올 수는 없겠죠. 매우 찼답니까? 높게 찼답니까? 높게 찼다죠. 매우 쳐라 이건가요? He kicked the ball high. 높이 쳤다. 맞습니까? 다음, My uncle is driving so fast. 나의 삼촌은 저 매우 빠르게 운전하고 있는 중이다. 어찌시로 사용된 겁니다. 전부 어찌 찼다? 아니 어찌 찼다? 높이 찼다? 어찌 운전한다? 빠르게? Fastly 같은 단어는 없어요. 하일리는 있는데 베리야 관계가 없단 말이야. 다음 The bus came 5 minutes late. 버스가 5분 늦게 어찌 왔다고? 늦게 왔다고. Lately 있는데 무슨 뜻이야 이건? 최근에. 그럼 최근에 Lately 대신에 우리가 리더스뱅크 할 때 Lately 바꿀 수 있는 거 몇 번 만나게 해준 것 같은데. recently죠. recently. 그다음에 또 nowadays, recently, lately 전부 다 최근에. 처음 봤어요? 네. 그렇죠. 그럼 앞으로 네 번 더 가르쳐 줄게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3종 세트. lately, recently, nowadays. 최근에. nowadays는 다 붙였습니다. 이게 최근에란 뜻이란 말이야. lately, recently, nowadays, 최근에. late하고 lately는 여러분 많이들 헷갈리니까 절대 혼돈하지 마세요. 네. 그렇습니까? 자기 혼자 늦은 늦게 다 합니다. 만약에 이게 오면 뭔 뜻이 되냐? 그 버스가 5분 최근에 왔다. 그렇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렇습니까? 네. 5분 늦게 왔다죠. 그 다음에 He is a fast swimmer. 그는 어떤 수영선수다? 빠른 수영선수다. 그래서 fast가 형용사다 부사다? 형용사다. 그러니까 fast가 빠르게도 되고 빠른도 되는데 여기서 빠른이란 말입니다. 네. You must study hard for the exam. 너는 공부해야만 안 되죠. 네. 어찌 공부해야만 된답니까? 열심히. 그렇죠. 열심히죠. 그러면 이번에 hard는 형용사야 부사야? 그렇죠. 어찌 공부하다? 열심히 공부하다. 그러니까 지금 hard는 study라는 동사를 꾸며주죠. 네. 하지만 fast는 swimmer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죠. 됐습니까? 시험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만 한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It happened in the late summer last year. 그 일이 뭐했다? 그렇죠. 뭔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 일이 발생했답니다. 언제 발생했답니까? 늦은 그렇죠. 늦은 여름에 발생했대죠. 언제 늦은 여름에? 작년 늦은 여름에. 됐습니까? 8월 말쯤이겠죠. 그 일은 작년 8월 말쯤 늦은 여름에. 그럼 여기에 late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럼 late는 형용사로 쓰였어? 부사로 쓰였어? 형용사. 왜? 서머를. 그렇죠. 서머를 꾸며주고 있죠. 어떤 여름? 늦은 여름. 됐습니까? 얘는 이렇게 형용사로서 late가 늦게도 되고 늦은도 되는데 여기선 늦은 어떤 늦은 됐습니까? 빈도부사. 자 빈도부사 들어가기 알맞은 곳에 표시하래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쭉 not을 넣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he is late for school은 그는 학교에 지각한다인데 그는 학교에 지각하지 않는다가 뭐니까? He is never 넣어라 했으니까 he is not late for school 그러니까 he is never late for school. 아 옆에 뭘 넣으라고 했네요. 그러니까 not 들어갈 위치 he is not late for school 그러니까 he is never late for school. 그 다음에 my sister gets up early. 그렇죠. 나의 시스터는 일찍 일어나는데 자주 일찍 일어난다 하고 싶으면 my sister often gets up early. 됐습니까? 그래서 비동사 뒤, 조동사 뒤, 일반 동사 조비디 일반 합이죠. 그래서 I will always walk to school. 나는 항상 학교까지 걸어서 갑니다. 됐습니까?
그쵸? 이건 뭐 그 동회 얘기죠. 다솔이도 뭐 네. usually죠, usually. 아 그래요? 오, 내가 벌벌 떨면서. 자, 어법상 발음에 고쳐달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woman live usually longer than man. 그래서 무슨 얘기하고 싶냐? women이네요. women, live usually longer than man. 남자, 여자들이 보통 더 오래 산대죠. 뭐보다? 남자보다. 여자들이 일반적으로 남자보다 더 오래 삽니다. 왜 그렇지? 술, 담배를 안 했어요. 했습니까? 요새 여자도 술, 담배 안 돼요. 이렇게 해서 women usually live longer than men 해야 되겠죠. 일반 동사 앞이죠. 그 다음에 he is always in his office in the morning. 그는 오전에 항상 그의 사무실 안에 있다. He is always in his office in the morning. 그 다음에 I can never understand him. 나는 절대 그를 이해할 수가 없다. 없다. 그 다음 계속해서 봄에는 비가 자주 내린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일단 자주는 뭐야? 오픈을 집어넣으란 말이죠? 그러면 비 내립니다. It rains. 됐습니까? 그러면 rain은 일반 동사니까 it often rains. 일반 동사 앞이죠. It often rains in spring. 봄에는 자주 비가 내립니다. 그 다음에 그는 절대 그날을 잊지 않을 것이다 이고요. 절대는 일단 뭐고? Never. 절대 안 하다죠. 그러면 그는 있다는 뭐예요? 있다? Forget. 그러면 he will never forget that day 하면 되겠죠. He will never forget that day. 그는 절대 그날을 잊지 않을 겁니다. 그니까? 그 다음에 나의 아빠는 보통 늦게 집에 오고 싶다 이 말이죠. 그러면 보통은 뭐예요? Usually를 집어넣으란 말이죠. 그러면 my dad usually comes home late. My dad 안 만들어봤자 he니까 comes 해야죠. My dad usually comes home late. 됐습니까? 자, 여기 lately 하면 뭐 돼버려요? 그렇죠. 보통 최근에 집에 오신다. 옛날에 집에 안 오셨나?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어동사. 이어동사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가장 간단한 turn on을 보면 turn light 같은 거. 그렇죠? 그래서 불을 켜다 할 때 turn the light on, turn the light. 한번 길어봤자 이시면 turn on 밖에 안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throw away 뭐 하다? 버리다. 그럼 그것들 버리지 마 하고 싶으면 don't throw them away. 그다음 put down 뭐 하다? 내려놓다. 그렇죠. His bag 넣으라 했으니까 답은 몇 개? 그렇죠. He put his bag down on the floor. 또는 he put down his bag on the floor. 둘 다 가능하단 말이죠. 근데 his bag 안만 길어보다 봤자 이시면 he put it down on the floor 밖에 안 된다. 됐습니다. 오케이. put on 뭐 하다? 입다. 그럼 벗다는? 그렇죠. 그러면 Jack put it on his coat. 됐습니다. 아니 잠깐만. 아 이거를 바꾸란 얘기군요. He put it on 하면 되겠네요. 됐습니다. He put 몇 번째 녀석이야? 두 번째. 그렇죠. 뭘 보고 알아? 그렇죠. S가 안 붙었죠. 그러니까 그러면 과거 시제 말이죠. 그러면 그는 그것을 입지 않았습니다 해볼까요? 그렇죠? 그는 그것을 입지 않았습니다는 뭐해? didn't put it on. 그렇죠. Jack didn't put it on 하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your gloves 안 만기려봐도 데미고 please take them off. take off 벗다죠. 그거 좀 벗으세요 말이죠. take them off. 장갑 좀 벗으세요. 그 다음에 give up 뭐하다? 포기하다. 그래서 그 일을 포기하자 포기하지 말아라인데 그거 포기하지 마 하면 don't give it up. 지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일반 명사인데 전부 다 끝에 붙여놨는데 대명사 되면 사이에다 낑가 놔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그는 불을 껐다 인데 이렇게 돼 있으니까 답은? 두 개. 그쵸. 어느 걸로 할래? 낀 거 할래? 꼬랑대기 할래? 붙인 거 할래? 뭐 알겠습니다. 뭐. 그럼 마음대로 하세요. 둘 다 맞으니까. 시제가 뭐예요? 과거. She switched the light off. 또 되고 She switched off the light. 된다. 그 다음에 그는 그의 신발을 벗었다. 됐습니까? 그러면 답은 몇 개고? 2개. 그럼 아까 이거 했으니까 이번엔 이걸로 쓸게요. 여러분 뭐 아무거나 하세요. 됐습니까? 시제가 뭐예요? 과거. 그러니까 he take off 한 사람은 있죠? 없습니다. 확실해요? 몰라요. His shoes. He took off his shoes 해야죠. He took them off. He took his shoes off. He took off his shoes. 둘 다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정원에서 그것을 주웠다라네요. 그렇죠. 답 몇 개? 하나. 그렇죠. 그래서 누가 셀리는 어디서? 그렇죠. 정원에서 무엇을 그것들을 주었다. 시제는? 과거 시제. 그렇죠. 그러니까 픽의 과거형 픽드 쓰겠죠. 그러면 셀리 픽드 댐 업. 어디서? In the garden. Sally picked them up in the garden. 그다음에 Bill은 그것을 돌려줄 것이다. 무슨 시제? 미래 시제. 그러면 Bill은 그걸 돌려줄 거야. Bill will bring it back. Bring back it 하면 안 되겠죠. Bill will bring it back.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요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서 저렇게 하겠네요. 나 끝났다. 뭔 시험 치죠? 어? 아 시험 치자고? 네. 아니요. 지금이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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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안 할 거예요. 아니요. 리더스는 시험 치자. 뭐라고? 둘 다 미술, 미술. 아니면 그래도 사파를 치는 거 좋아. 아, 하시면 안 될까? 둘 다 하지 마. 왜? 오케이. 오늘 추석이고 뭐 끝났으니까 진도도 잘 맞게 끝났으니까. 잘 치. 그렇죠?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저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죠? 준비됐죠? 어? 아? 그게? 네? 네! 뭐. 준비됐어요. 해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네. B점 클래스 카드 좀 해. 대박이다. 나도 해야지. 뭐? 패치됐다. 홀로 패치됐다. 아, 패치해보고 싶은데. 근데 이게 언제부터 제가 즐겨서 다시 했을 때 전투를 좋아하시는 규현이 이거 할 줄 알지? 해봤지? 아 네이버 들어가기 너무 힘들어. 나 이걸로 들어와. 최근에 이거 센서 와이파이 이거 와이파이 어 센서 안 되는 것 같아. 와이파이가 안 돼. 진짜? 됐어? 껐다키고 안전하지 않네. 왜 그래? 아니 나 여기 안 나와서 그래. 이거 신경 안 써도 돼. HTTPS가 안 붙어서 그래. 아. HTTPS 때문에 안 나와. 누가 도로 나갔네. 안전하지 않아서 나갔네. 아닙니다. 얘들하고 빨리빨리 들어오세요. 아 갑니다. 너무 그냥 10 아, 9 8 아, 네, 잠깐만 7 구글로 3 구글로 2 구글로 플래스 넷플릭 어 할수 있어. 네이버 아 내놔 안녕하고 싶네요. 빨리 해! 1987653이 한대 누가 세대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나 나오고 갈 때 와 맛있다.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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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겠단 말이야. 왜 이렇게 틀릴까? 무슨 일 사버리고 있어? 순위가 왜 다 안 나와? 아, 네. 두렵다. 예? 저거야도 열심히 하시죠. 미안. 쌍비도 받아주세요. 예쁘다. 되게 열심히 한 거예요. 내가 1등이다. 뒤에 280점이 뭐야? 그랬다. 어? 오,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어, 다솔이 4등이 따라 올라왔네? 4등이라고 내가? 아니, 아까 4등이었는데. 아, 진짜. 야! 야, 규규야! 똑바로 안 해? 똑바로 하기 싫대요. 예, 똑바로 하기 싫다. 자, 지금부터 뭐 하냐 하면. 뭐 하냐 하면, 여러분들 지금 리더스뱅크 꺼내서요. 쭉 보고요. 단어 배웠던 것들 쭉 표시하세요. 네? 뭐, 손가락. 단어, 새롭게 알게 된 단어들. 새롭게 안 되었으면 안 되세요. 네. 네. 클래스 카드 단어장에 나왔던 단어들을 표시하라. 다 안 나와서 안 표시하세요. 오. 힘들어요, 아니요. 싫어. 눈에 안 띄게 하세요. 어차피 나중에 지저분해질 건데. 아, 네. 그러면 눈에 터키 나와도 안 돼. 터키도 해야 돼요. 네, 뭐, 원래 알고 있었던 건 표시하지 마시고요. 공부해서 알게 된 거. 지금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 물어봤어요. 빨리 해. 이거 안 들려요 지금. 어? 열리지가 않는다고? 일로 와. 학생이요. 비신다 진짜. 맞아, 변질 바꾸고 있어요. 아, 어디 갔지? 방금 나온 거. 모르는 단어도 표시. 네, 모르는 단어도 표시. 뭔 단어가 있어? 공부 안 해갖고 모르는 거 있어. 헤어스타일? 어, 알아? 신랑. 더 간다. 와, 참, 아, 한번 가야 되네. 응? 다 표시, 아니, 21부터 25까지.
있네요. 아, 이거 맞아.